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2023년도 계리직 시험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도에도 계리직 시험 문제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시작하셨을 텐데 이제 시험이 있었던 건 너무 다행이고요. 네, 다만 이제 짧은 시간에 또 이제 시험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그 단기간에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라는 부담감하고의 싸움은 이건 또 이제 장난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 그 부담감 속에서 시험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과 노력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말 잘하셨다고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순간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스스로 칭찬해 줄 만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시험이라는 것이 이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다 보니까 결과에 연연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출제의 경향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출제한 문항들 다시 한번 복기도 해보고 이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이 문제풀이 강의를 내년도 다음 시험을 위해서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지금 일단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거 맞았나 틀렸나 왜 틀렸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으로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험을 보고 오신 분들에 좀 일단은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이번 시간을 좀 채워보려고 합니다. 일단은요, 우리가 이제 출제 경향 같은 것들과 난이도 등 이런 이제 시험 총평을 한번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편 상식 같은 경우에 2022년부터 독자적인 영역으로 따로 떨어져 나와서 2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우정사업본부 발표 교환을 충실히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좋은 점수가 기대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문제를 다 이제 분석을 해봐도 아주 뭐 난도가 높았다라고 할 만한 문제가 별로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반복학습을 통해 익히고 암기한 보편적인 내용 수준에서 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난이도는 이 정도면 평이하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너무 어려웠다라고 느껴진다면은 조금 요 부분 있죠. 반복학습을 통해 익히고 암기한 부분이 다소 좀 시험을 치르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거나 해서 조금은 그 정도의 도달이 조금 덜 된 게 아닌가라고 반추해 보아야 합니다. 뭐 그런 분들이 뭐 이제 너무 실망할 것 없이 다음번 시험에서는 또 이제 이런 정도의 시험 문제는 훨씬 더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셨던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서 거의 여기까지 못 도달했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거의 뭐 초시생 그리고 이제 준비 기간이 짧았던 분들이 주로 거기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이제 뭐 재시생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시간을 좀 어느 정도 이 여분을 가지고 또 이제 집중력을 발휘해서 공부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100% 다 떠오르진 않았더라도 야 그거 아 내가 거기서 본 건데 라고 하는 거 그런 느낌을 가지고 뭐 이제 객관식이니까요 또 이제 요거를 이제 소거법으로 하나 두 개 지워가면서 답을 엔간히 다 찾을 수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된다 이런 이제 총평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제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이고요. 각자마다 느껴지는 이제 그 이 난도의 정도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시험 문제를 너무 어려워요 하면은 그러면은 진짜 어려웠을 때는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요 부분을 전제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요런 정도 수준의 문제는 우리가 또 수월하게 풀 수 있을 만큼의 공부는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정도의 결론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 평이한 수준이었다라고 제가 이제 평가를 했는데 다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약간의 좀 트릭인데 국제우편의 보험 취급 수수료 같은 거 있었잖아요. 여기서 EMS의 보험 취급 수수료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문제가 출제됐는데, 아, 그건 정해져 있는 그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건데, 그 조건을 뭐 일본에다 보내네, 뭐 어쩌네, 저쩌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함정을 막 파놨어요. 이렇게 이제 복잡한 얘기들을 넣어놓으면, 그러면 좀 헷갈리겠지? 라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다분해 보입니다.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손해배상 금액 계산 문항 요거도 조금 또 계산 문제 그러면 우리가 또 약간 긴장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까다롭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손해배상 금액 계산 문항 같은 경우도 이게 많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암기만 잘하고 있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였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함정도 좀 깊었고 또 나름의 계산도 필요하고 하니까 다소 까다롭게 느껴졌을 수 있다.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죠. 이 맞는 거 몇 개냐 뭐 이런 거 찾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사전 통관 정보 제공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이제 필수적으로 줘야 되는 정보와 선택 하게 되어 있는 정보가 나눠지는데 선택할 수 있는 정보와 필수 정보가 나눠지는데 이제 거기에서 필수 정보에 해당되는 것이 몇 개가 맞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맞는 게 뭐 10개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구하는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요 그 표 형식이 2023년도 교환이 발표될 때 좀 이제 개정된 내용이에요. 그전에는 이 글 형식으로 쓰여져 있던 것이 표 형식으로 딱 바뀌어서 나온 건데 그 표에서 선택에 해당되는 게 몇 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에 해당되는 거 몇 개만 탁 집어내 놓으면 그러면은 답을 구하기가 매우 수월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맞는 게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당연히 이제 또 이게 또 머릿속이 복잡해지게 마련이에요. 그렇지만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 암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제 국제우편에서 인쇄물 관련해가지고도 문제가 또 출제가 됐잖아요. 그죠? 인쇄물과 관련해서 거기에 이제 뭐 이제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물어봤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암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 선지 중에서 몇 개가 맞고 몇 개가 틀리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지만은 찾을만 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어쩌면 더 여러분들한테 난이도가 있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계산으로 둔갑해 있는 문제 그리고 이제 선지에서 보기에서 쭉 여러 개를 주고 맞는 거의 개수가 몇 개냐 물어보는 문제 이런 것들은 원래 문제의 난도를 조금 올리기 위한 스킬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너무 또 쉽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스킬을 써가지고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게끔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보는 바입니다. 이제 그런 것 빼고서는 대체로 다 평이했던 것으로 그냥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출제 유형을 놓고 보면 2023년도부터 우편 물류라고 하는 파트를 따로 떼어냈죠. 원래는 국내 우편에 한 단원인 것처럼 들어와 있다가 따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눠놓고 보니까 국내 우편 9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편 물류에서 무려 4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국제 우편 7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이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사실은 2022년도 출제 경향하고요. 동일했습니다. 2022년부터가 우편 상식 과목이 따로 떨어져 나온 거니까 그때부터 놓고 봤을 때 2년 연속 국제 우편은 7문항으로 묶여 있고 그리고 요거 둘을 합쳐서 13문항에서 이제 우편 물류 따로 떼어내니까 이제 9문항, 4문항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또 우편 물류가 분리된 다음에 지난해보다는 문항 수가 상당히 늘었다. 근데 문제가 되게 까다롭진 않았어요. 예,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편 물류에 해당되는 문항 수가 늘었다는 것은 좀 주목해 볼 만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특정 단어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뭐 이건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편은 국내 우편, 국제 우편 뭐 이렇게 나눠지고 우편 물류도 두 개 단원으로 구성돼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출제되고 안 되고 하는 그 저 단원이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단원을 다 합치면 20개가 넘어버리니까 모든 단원에서 고르게 출제된다라고 하는 건 기대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또 특정 단원에서 두 문제 이상씩 복수 문항이 출제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린 자료에는 문항별로 이제 어디에서 출제됐어요라고 하는 걸 다 분석해드렸으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안 나온 단원도 있고 나온 단원은 또 여러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뭐 우편 물류도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고 또 이제 국제 우편물의 종류 구분하는 거 있죠. 거기서 또 여러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안 나온 단원들도 이제 수두룩한데 그런데 뭐 그게 우리 공부를 앞으로도 해나가셔야 될 분들이 있다면은
이번 시험 끝인 분들도 있지만은 다음 시험을 또 준비하고 요 지금 컨텐츠를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럼 이거를 고민해서 뭐 어떤 단어는 공부하고 어떤 단어는 공부 안 해도 되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우리는 이거는 참고용으로 그냥 이렇구나 정도만 좀 찍고 가는 거지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제 유형 분석은 이런 정도로 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방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앞으로 이제 공부를 계속 해나가실 분들 혹은 지금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하는 교환을 충실하게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권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 안에서도 좀 더 복잡한 내용이 있고 조금은 수월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는 주요한 내용, 주된 주제들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그러면은 거기에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이 전술을 택하면 그럼 반드시 합격권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굳게 믿어요. 매년 이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에도 그런 이제 신념에 뭐 생채기를 낼 정도로 기출문제 이상 합격하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우정사업본부 발표 교환에 충실하게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벗어난 게 뭐 출제될 게 있냐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관계 법령 같은 게 나올 때도 있었어요. 사실은 몇 해 전에는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와서 그런 기출 문제들도 사실은 덜어 섞여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문제를 맞추자고 우리가 이제 공부의 양을 무한히 늘려놓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전략대로 따라가다 보면 점점 깊은 내용들도 어차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깊은 내용까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 먼저 내 걸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계속 반복하면 조금씩 넓혀가는 이런 전략을 취하시면 분명히 합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다만 제가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저도 모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2024년 이후부터는 이제 우편 상식이 아니라 우편 일반 과목으로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뀌고 나면 지금보다도 양이 더 늘어날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뭐 아무래도 공부해야 될 분량이 되는 건 늘어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어쨌거나 이러한 전략에서는 큰 변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 분석에 따른 과목 공략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